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아담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내려오면 노아 시대가 있고 아브람 시대가 시작되는데, 성경이 독특한 아브람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브람 앞에 상수리 나무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람 때부터 상수리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또한 단어가 나오는데, 왜 아브람으로부터 이 단어들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아브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모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명하셨습니다.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가 시작되는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노아란 얘기 없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있던 노아도 믿음의 사람인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보면 강조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지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냐면, 신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예수 모르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떤 것인가요? 아브라함으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내 자손을 천하 만민이 너 자손이라 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자손이 축복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시작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내리시는 이 축복은 나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면,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불로불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받는,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의 길을 내려가고는 그들에게 동행하시면서 다른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것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절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엠마오의 보다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동일한 이 기적의 현장이 엠마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말씀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 버려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이 들어오고 말씀이 불이 들어오면서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독특한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추적합니다. 각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세상을 섬기라 말씀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부지런해라. 무엇이 부지런해야 됩니까? 세상 일도 부지런해야 되겠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1.1획이라도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죽이라. 그런데 아버지가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대에서 주셨으니 이 아들 죽여도 다시 하나님 살리실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내 가정이 지금은 형편없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저 사람의 가정은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실패한 가정으로 망한 가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이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내 가정은 다시 일어난다. 내 가정은 다시 살아나. 다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내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 칼로 쏘서 주게 됩니다. 토막내서 불사질러야 됩니다. 번제란 말은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아들을 칼로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독특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하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마다 꼭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 자리에 지체할 수 있어요.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네가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 복이 옵니다. 아들 이삭 바치러 갔는데 아들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은 감탄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이라든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의 아들 바친다는 것은 시험입니다. 죽기보다 괴로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경 말씀을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아버지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믿음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성경 똑같이 등장하는 말이 이삭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버지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둔 자식은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창세기 28장 18절은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을 네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창세기 2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다르고 상황은 다른데 이 사람 쫓기는 몸이에요. 어디로 왔습니까? 베델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똑같은 단어가 소개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차피 우리는 이 땅 떠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내가 감동을 시켜드리는,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보기 힘들겠구나.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옆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데, 옆 사람은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전혀 외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날라리 신앙이야, 저 사람은 껍데기 신앙이야,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 보실 때 더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 창세기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그렇게 80세에 선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이유가 있겠으나 특별히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내려오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20절과 9장 13절과 34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성경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대단히 부지런한 분이세요. 어느 정도 부지런하실까요? 그분은 쉴 줄을 모르십니다. 열심히 그분이 목적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 내용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만들어 아침에 일찍이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강조한 내용이 성경 계속 줄기차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이 사람들 훌륭하게 쓴 사람들입니다. 각 시대에. 그런데 꼭 나오는 단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목회도 말입니다. 세상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리고 편안하게 목회하게 되면 목회 결코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큼 쓰질 못합니다.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열심히 실망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번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일곱 번.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식이 사환에게 계속해서 확인시킵니다. 무엇이 하늘에 보이지 않느냐. 나중에 이 사환을 통해서 일곱 번째 산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청천 맑은 하늘.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시련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뭡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 응답이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 이 기도 제목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 하나 주시고 난 뒤에 13년 만에 이루어져요. 13년 후에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누구를 보았느냐 면 공통점이 아브라함을 보았고 이삭을 보았고 야곱 보았고 모세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구약시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실 만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침에 그들은 일찍이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저 말씀 내 것이야. 내 마음에 품어야지.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시고 이삭이 되게 해주시고 야곱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세는 어디 사람이냐면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라는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왔고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우 이런 제사장들이 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서는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자리였나요? 성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말 그대로 종이에요. 모세 잔심부름하고 모세 궂은 일 돕고 모세 심부름을 하는 그런 모세의 몸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당시에 지도자가 몇 명이 있었냐면 70명 장로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모세 다음의 후계자, 모세 다음의 지도자는 70명 장로 중에서 아니면 아론, 나답, 아비우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으로 상상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모세의 종이 지도자가 되어요. 아마 모든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분의 마음에 품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그것을 드러내기시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전혀 본인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 어떤 일이 뭐냐입니까? 어떤 자리에 높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지금은 가장 밑바닥을 헤매는 환경이 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여호수아는 당장 눈앞에 일어날 자신에게 닥쳐오는 놀라운 이 축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의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120세로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러셨어요. 안수를 할 때에 모세에게 있던 지도자권이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대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옆에서 모세 지도자가 하는 것은 보았지만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말을 따라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능을 주세요. 어떤 권능? 모세가 안수할 때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공통점이 무언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나도 항상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부지런한. 늘 우선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이래. 기도생활 부지런합니다. 예배생활 훨 부지런해요. 이 부지런하다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성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늘 꾸준합니다. 하나님 이걸 지켜보신 겁니다. 오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일 여호수아처럼 나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여호수아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성실하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데리고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산 중턱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됐는데도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요. 굶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 며칠 만이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내려간다는 얘기를. 기약이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보고 올라오라고만 하셨지 이 사람이 산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만나시고 거기서 십계명 주시고 하는 이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주실 때는 하나님 돌판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그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 아래에 그 중턱쯤에 이 여호수아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언제 내려오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지 아십니까? 모세만 만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산에 올라와 있는 여호수아도 동시에 보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이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너 참 성실하구나. 내가 기약도 없이 너희들 올라오라 했는데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섬기는 모세를 기다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생사를 알 길이 없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나는 초라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치 여호수아 같은 이러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십니다. 항상 지켜보십니다.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 권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장 소외된 분들, 상처받은 분들, 가난한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다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수아 7장 16절 말씀과 8장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1절이나 6장 12절이나 7장 16절,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계속 강조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아, 과거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구나,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각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미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로마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12장 11절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은혜 생활 열심히 하세요. 전도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성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오늘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한 사람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사람.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을 한결같이 단어가 따라다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사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사람,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사람들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7절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새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니 그러세요. 애굽의 군대 하나님 백성을 치려는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려는 그들을 언제 보셨어요? 새벽에 어디에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출애굽기 14장 27절에 새벽에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거기다 엎어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니까. 새벽에 원수 마귀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 바로 군대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새벽에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버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은 이 새벽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을 또 소개하죠.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게 하세요. 그때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지런한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셨다고요. 밝기도 전에 아주 어두운 시간인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계시고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새벽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문제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아무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때문에 공동묘지 안 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직 미명이란 말은 어두워요. 그런데 여인이 혼자서 지금 그 공동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최초의 인류 역사에 놀라운 사실은 3년 이상 따라다녔던 12명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첫 만난 증인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가장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새벽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어디에? 예수님 무덤에. 이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예수님 시신이 무덤 속에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뒤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마리아야 안 부르시고.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 주님은 듣길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 주님 시신 가져갔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가져가기 원합니다. 이 여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죽음, 주님의 시신도 썩어서 사흘이 됐으니 사람 몸이 사흘 때만 부패해버립니다. 우리나라 기후보다도 더 후덥지근하고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지열이 뜨거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시신을 마리아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신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뭘 자꾸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이런 세속적인 믿음이 되지 말고 너무나 순수한 우리 예수님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 은혜 받고 일곱 귀신 쫓겨나가고 이 여자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 택함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뭘 원하시겠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돌아가 버리신 예수님, 그 주님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고 살다가도 가정이 가난할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몸에 육신의 병이 올 수가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세속적인 신앙 기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신앙생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항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지키는 그 신앙 변질되지 않는 이 모습.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요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 상품이에요. 돈을 주고 사면 갖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산 사람 마음대로 합니다. 이 살인죄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그 당시 애굽에 가장 힘 있는 바로왕 다음의 소열이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집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부인이 유혹을 했잖아요.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이 청년 이 요셉은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 이 여자 비유만 맞춰주면 출세합니다. 노예생활 안 해도 돼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환난 고통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당신들은 힘 있는 권력까지만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이 사람이 국무총리로 가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거기 갔기 때문에 두 관원장 만나잖아요. 이 사람 꿈 해몽해줬더니 2년 만에 이 사람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해석을 못하고 요셉의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무총리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돼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문화가 있어요. 세상 문화가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문화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문화가 멋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멋이에요. 영적인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즐기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 주님 오신 이유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구원. 그래서 주님이 전도하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택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만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바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양쪽에 십자가를 지은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전도를 하세요. 어느 정도 일하세요? 십자가의 그 고통에 손과 발에 못 따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셨는데 머리에 가시체가 무수하게 머리에 박혔습니다. 완전히 박아버렸어요. 가시를 살 속에. 그런데 주님이 아마 보통 사람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아득아득한 상황에서 운명 직전에도 옆에 있는 강도한테 전도하셨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이 주님 모습을 본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영혼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게 따라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너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사람들을 살피느니라.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그게 따라서요. 계시록 2장 10절 그게 따라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의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떠났을 때 받습니다. 그때 내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게 따라서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게 따라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 직분 그 충성하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못합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은 현재 나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꼭 어떤 자리든지 그 직분의 자리 철저하게 지키시고 항상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가정의 가정주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어느 자리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직장생활, 사업장 모든 직분이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의 자리는 특별히 가장 성실한 사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시대의 큰 주역들로 서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범사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꼭 필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